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쉼터 힐링 상담가 초월입니다. 네, 오늘 준비해 본 것은요, 사주로 봤을 때 좀 조심해야 될 일간들, 일주들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뭐 삼재 여러분들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삼재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준비를 하고요. 일단 임인년에 조심해야 될 일간 일주들 보겠습니다. 임인이라는 거는 이 병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역마살입니다. 호랑이의 해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표범 같은, 그 흑표범 같은 기회가 많은 한 해가 될 거예요. 기회가 많은데 그 중에도 조심해야 될 것들. 네. 여러분들 2022년에 돈 많이 벌 거예요. 한데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병화일간들 보세요. 그러면은 수국화니까 이게 뭐예요? 편관이 들어옵니다. 편관은 나를 심하게 극하는 거예요. 병화일간 중에서 좀 신약한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편관이라는 것은 나를 치기 때문에, 물론 여기는 인성이 있어서 괜찮다거나 하지만 그래도 편관이 이 천간에 들어온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태양과 같은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임인은 이렇게 탁 했을 때 이렇게 물, 호수, 큰 호수거든요. 여러분들 태양이 이렇게 만물을 이렇게 비춰주면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이 호수를 반짝반짝반짝하게 빛나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나를 너무 필요로 하고 내가 너무 바쁘다라는 거예요. 좀 힘에 버겁다라는 느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타로 카드를 보면은 텐 오브 완즈 카드 같은 거, 내가 짊어질 일들이 많다라는 거, 편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이 바빠지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스트레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중에서도 병인일주 보시면 되고 또 병신일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신충이 이렇게 오면은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이 사주에 인사신 형살 있으신 분들, 사화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보면은 너무 욱하는 거 있으시면 안 된다. 또 병인일주 같은 경우는 인인 이렇게 병존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 자형살이라고도 하고 도충, 그러니까 이게 신금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의 기운을 얻는다, 약간 복음의 기운이죠. 그렇게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는 나타나요. 그래서 이 편관이 들어오는 병인일주, 병신일주 분주하겠어요. 거기서 조금 바쁘게 자꾸 내가 뭔가를 비춰줘야 되는 그런 막중한 임무가 있으니 좀 조심하시라는 거고요. 자, 우리 무토 분들 한번 볼까요? 무토 분들은 돈복 있으신 분들이에요. 2022년도에요. 토국수하니까 이게 편재가 들어옵니다. 이쪽에는 편관이에요. 재생관하죠. 그래서 신약한 이 무오일주들, 뭐 무술일주들은 대체적으로 신강하겠지만 좀 신약한 무토분들 조심하셔야 된다. 자, 역시나 이 무신일주들 충이 옵니다. 충이 온다라는 것은요, 네,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 무인일주 자형살 있으니까 뭔가 좀 나서려고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편재가 뜬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든 활용해 보려고 하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와도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민이라는 이렇게 탁, 여러분들 또 무토잖아요. 탁, 여기 호수 이거 내 거예요. 네, 이게 내 차지가 되고 욕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나가면서 돈을 써가지고 내 명예를 올리겠다, 그리고 내 사업장을 너무 크게 하겠다라는 분들, 어떤 투기성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돈복은 있어요, 여러분들. 자, 무토분들은 그렇고, 두 번째까지 봤으니까 이제 세 번째 뭐 있을까요? 우리 개수분들,
그리고 정화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 개수 먼저 볼게요. 개수분들 같은 경우는 이 겁재가 들어와요. 수생 목 하니까 엄청 바쁘죠. 이거 식신상관인데, 이거 상관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에겐. 자, 겁재가 상관을 가지고 들어온다라는 것은 뭔가 동업을 하면서 바빠질 수 있는 건데요. 또이 겁재라는 것은 내 돈을 좀 뺏어갈 수도 있는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인간관계. 겁재라는 것은 나와 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정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무언가를 맺고 끊음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요런 게좀 생기죠. 특히나 보면은 우리 인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인유 계율주라든지 인미 원진 귀문 이런 분들은 동업, 인간관계, 애정사 맺고 끊는 거, 돈 문제 확실하게 지불할 건 지불하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수분들 요렇게 좀 인미 귀문 들어오고 인유 원진 들어오는 계율주라든지 우리 개미일주들 좀 조심하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정화분들은 지금 돈 열심히 벌고 계실 거예요. 내년에는 천간 합이 옵니다. 천간 합은 생각은 같은데요. 이 밑에서 정해일주라든지 이런 분들은 선합 후파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프로젝트 할 때, 투자할 때 치고 빠지는 거를 잘 해야 돼요. 우리 정해일주들은요. 내 생각은 같은데 여기서는 선합을 해요. 자, 사기꾼들 어때요? 나한테 먼저 다가오죠. 그리고 나중에 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기꾼들을 조심하셔라라는 거고요. 자, 정화분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여기서는 합이 돼요. 예. 수국화하니까 이게 뭐죠? 관이죠. 또 여기는 목생화 하니까 이건 인성이 돼요. 관인이 될,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 정유일주라든지 원진살이에요. 그리고 미도, 인미 귀문.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관계, 애정사, 돈 문제 해결, 맺고 끊고, 이런 거. 선하 부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해수. 요렇게 좀 조심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정화는 내 마음은 합을 했는데, 예, 밑에서 이 귀문과 원진이 발동하면 애정사에서 좀 떨어져서 지낼 수도 있는 이런 사람들.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는 알고 보니 내 뒤통수를 갈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조심하시고, 자, 네 번째는 뭘 봐볼까요? 우리 갑목, 을목들 볼게요. 갑을목은 인성이 들어오고, 여기는 비겁이 들어와요. 그런데 뭘 조심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너무 신왕해집니다. 신왕해진다는 건이 비견 겁재가 들어오면은요, 내가 너무 왕해지다 보니까 아까 무토분들처럼 뭔가 막 투자하려고 하고 또 임인 이렇게 되니까 이게 병지에 있다. 그래서 이사 가고 싶고 움직이고 싶고 내가 너무 강해지니까 윗사람과 부딪힐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제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거.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라라고 하는 거고. 뭔가 내가 알아도 모른 척 비밀 유지 같은 거잘 해주셔야 된다라는 게이 갑을목들이에요. 갑을목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때요? 걸록재 왕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강해져요. 내가 신강해지다 보면 저 재물을 저거 내거될수 있는데 여기 안에 있는 이 무토 이 편재 정재들을 잡으려고 너무 노력하다 보니까 신경 쓸수 있어요. 나는 제왕 왕해진 것 같은데 막상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은 조심하셔라. 비밀 유지하시고 무언가 이렇게 투자하고 이럴 때는 남모르게 투자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 기토분들도 한번 볼까요? 우리 기토분들은 토국수 하니까 이게 정재가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는 관이 들어오고요. 재생관 하거든요. 아까 무토분들처럼 뭔가 좀 투기성 이런 것도 있지만
자, 이거는 좀 물상으로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기토 여러분들은 땅의 기운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 임수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가도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는 정당하게 무언가를 했는데, 정당하게 했는데 남들이 내 탓을 할 수 있어요. 안 됐을 때. 이것을 기토 타김 이래가지고 이 임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탓을 하는 거예요. 너네 때문에 안 좋아졌다. 너 때문에 안 좋아졌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조심하시고. 우리 기요일주분들은 원진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부동산 거래하시는 분들 조심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무언가 딱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돼요. 인미귀문 있으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요런 분들 조심하셔라 라는 거고, 요런 분들은 이제 술이라든지 건강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미일주 분들은요. 기요일주들은 이동수가 있는데 거기서 계약서 잘 써야 된다 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임수만 이렇게 깨끗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체도 깨끗한 토예요. 기토타김이란 말은 옛날 고서에서 나오는데 어쨌든 내가 정당하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남들이 내 탓을 하고 나를 공격하고 관제 구설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기토분들, 무토분들은 물론 돈복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돈 좀 만지는 사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강한 분들, 기미 혹은 기토인데 진술충미월에 태어나신 분들 좋아요. 돈복이 있어요. 그리고 4,5미월에 태어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복 있는 건 축하드려요. 조심할 부분을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같은 자 임수분들 비견이 들어오는데 비견이 들어오면은 자꾸 이 정화를 부르려고 해요. 임수 이렇게 두 개 있으신 분들은 특히 그래요. 이렇게 또 임수가 들어오잖아요. 임인이 이렇게 되면 병존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자꾸 정화를 불러오려고 합니다. 돈을 자꾸 불러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귀가 얇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임인일주들 보금살이 들어오잖아요. 보금살이 들어오면은 이럴 때는 막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이사도 막 혼자 가려고 그러고 뭔가 내가 뭔가 털어놔야 되는 거예요. 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더 털어놓고 잘 지내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신일주도 마찬가지죠. 충이 들어옵니다. 조심하셔야죠. 자, 동업자와의 분쟁이 있을 수 있고 친구가 적이 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네, 비견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너무 이게 신강한 분들 있죠. 신왕한 분들은 특히나 이게 좀 비견이 내 돈을 뺏어갈 수 있는 겁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돈 거래하시는 거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금살 있는 분들은 특히나 이 건강 그리고 교통 문제 운전하실 때 조심하시고 무언가 이렇게 임신일주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죠. 그렇죠. 임신일주는 특히 어떻습니까? 이게 충이 오니까 문서 매매 계약할 때 너무 서둘러서 충이 오면 그래요. 이 인목이라는 글자가 그렇습니다. 이 형살을 맞을 수도 있고 이 충을 맞을 수도 있고 이게 역마살이고 하다 보니까는 급하게 뭔가 서두르려고 하지 마셔라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각 일간별로 조금씩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은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회의 땅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정리해보면 우리 병화는 어때요? 좀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막중하니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조심하셔라. 무토는 어때요? 내가 편재가 나타났으니 여기서 너무 투기성을 조심하셔라 라는 겁니다. 계수분들은 겁재가 나타났으니 역시나 동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인간관계 애정사 맺고 끊는 거 조심하셔라 라는 거예요. 갑을목들은 좀 강해지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도 모른 척 하시고 좀 베풀고 사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또 기토분들은 남의 탓, 내가 정당하게 했는데 남 탓을 하는
남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거 조심하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조금 수성하시는 게 좋겠다. 많은 친구들을 사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금살 오는 임수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 기회의 땅이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돈 만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심할 부분들, 조심할 일주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2022년도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건강하시고 또다잘 되실 겁니다. 제가 기원 드립니다.